개멋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드디어 저 드레이크가 차를 뽑았습니다. 와우. 차를 개인적으로 뽑기 전에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금액이겠죠. 금액을 조금 현실적인 선에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역시 다 남성분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좀 높게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벤츠, 아니 뭐 BMW, 뭐 X4, 뭐 X6 이렇게 바라봤다가 점점 현실에 맞춰 가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다운이 되더라고요. 막상 하다 보니까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신세한다는 건 아니고 드디어 드레이크가 차를 뽑았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레이 한번 본 적 있었고 K7 본 적 있어요. 근데 뭐 레이는 다들 알다시피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기름을 많이 먹는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K7은 어우 장난 아니었어요. 기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뽑은 차가 바로 어떤 것이냐, 이거 중요한데 계속 지금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게 만들 수 있게. 제가 뽑은 차는 바로 이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습니까? 팰리세이드 8인승이에요. 8인승 여러분들. 남자의 로망. 일단은 안에 보실게요. 누르게 되면 일단은 팰리세이드 2.2 익스크루시브 디젤 2019년식입니다. 그 말은 즉슨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로 구매를 했어요. 3만 킬로 탔던 중고차인데 이거 제가 또 왜 중고차를 또 구매하게 됐는지도 차 후에 이따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부부터 보시게 되면은 전자식입니다. 전자식 기어봉,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기어봉 없어요. 전자식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차선 뭐 하는 것 같고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그거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 드라이브 파킹 여기 후진 엔단 이거는 그거더라고요. 공기청정 기능이더라고요.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어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이 미세먼지 많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그래서 이런 자식분들을 위해서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 컴포트 모드가 그냥 일반적인 도로, 우리나라 도로에서 최적화된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뭐 스마트 모드 있고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스노우 모드, 뭐 모드 이게 다 있는데 샌드 이게 이제 4륜 구동인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4륜이 떴잖아요. 이제 막 눈길에 막 미끄러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8인승이다 보니까 이 뒤에 있고 또 뒤에 또 있어요. 처음에 제가 BMW 520G랑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3시리즈는 아무래도 차체가 실내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저도 결혼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 또 식구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탔을 때 아무래도 좀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은 좁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접어두고 좀 큰 차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팰리세이드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타고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큰형을 태워서 정읍 그리고 남원을 찍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총 거리가 한 500km 되죠.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진짜 다른 차를 타고 제가 장거리 주행을 했다고 하면은 다리도 저리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엄청 그랬는데 이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다리는 솔직히 조금은 불편하긴 했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긴 했는데 그 외적인 부분, 다른 부분은 전혀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굿이었습니다. 굿. 아, 그리고 제가 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 드레이크 바버는 클래식카를 끌만도 한데 왜 클래식카를 끌지 않고 팰리세이드를 끌었냐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클래식카를 안 본 건 아니에요.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은 제규어 클래식카도 봤었고 BMW도 봤었는데 솔직히 그런 거는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또 고장이 나고, 왜냐면 노후화가 많이 됐으니까 교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돈 쓰느니 차라리 돈을 더 주고 최신으로 된 좀 이쁜 차를 사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아무튼 뒤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는 처음 타보거든요. 뒤에는 오, 뒤에 편하네요. 뒤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컵홀더가 있고요. 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엉뜨 히터와 이제 바람이 있어요. 와, 있네요. 패밀리카로서는 정말로 퀄리티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차량 쳐보면은 팰리세이드 하잖아요. 정말 왜 팰리세이드 하는지 알겠어요. 아, 선루프 다 열리죠. 뒷자리에서도 선루프를 열 수가 있다는 점. 어떻게 하는데? 제가 조작 방법을 잘 몰라서. 정말 벌리면. 아무튼 뒷자리도 이렇게 선루프가 열리는데 제가 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튼 드레이크의 첫 차는 아니고 팰리세이드 간단한 리뷰. 제 마이카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달려봐야죠. 달리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팰리세이드 시승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PD는 옛날에 제 영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이제 동현이라는 친구가 오늘의 카메라맨을 할 겁니다. 디젤이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소음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제가 타봤던 뭐 카니발, 뭐 스포티지 이런 것보다는 소음 자체는 없습니다. 잘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설정만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겁나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핸들에 열선도 들어가 있어서. 아, 그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아, 들어가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네, 뭐 다른 거. 냉풍 시트 있어요? 냉풍 안 달았어요. 아, 안 달았어요? 아, 이거 근데 굉장히 여름에 굉장히 좋아요. 아, 지금 겨울이잖아요. 날씨 풀리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본인 여자친구가 차에 탔어요. 자기야 나 너무 더워, 엉덩이에 땀차,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목적지가 어딘데? 몰라요. 나는 솔직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좀 살짝의 음주를 즐기고 대리를 타고 오는 그런 것도 좋긴 하죠. 그렇죠. 고속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설 연휴라서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번에 기회가 다 닿을 때 이제 고속주행하는 영상도 찍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팰리세이드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해요. 더 좋은 차도 많죠. 더 좋은 차도 많고 팰리세이드 중에도 더 좋은 옵션도 많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지금 타고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와이프, 마이 와이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제 진짜로 패밀리를 만들어서 패밀리 카로 이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캠핑을 되게 좋아해서 캠핑 요즘에 차박 많이 하잖아요. 차박으로도 이용을 지금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캠핑용품 몇 개 사서 이제 오지 산 들어가서 그냥 차박을 하는 거죠. 차박하실 분들 구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십시오. 일단 구매는 어느 분한테 했냐면은 저희 큰형이에요. 큰형. 큰형인데 중고차에서는 박 실장님으로 불리죠. 박 실장님. 그 박 실장님한테 문의를 드려서 구매를 하였고, 저 구매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어. 30분. 대출 좀 꼈는데 대출이 뭐 여름 알다시피 2박 3일 걸리고 막 시간 좀 걸리잖아요. 30분 걸렸고, 금리는 최저금리로 해서 3.9%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펠리세이드 너무 좋네요. 이제 바버샵 컨텐츠도 많이 찍을 거지만은 저 펠리세이드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들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